총리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몰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아, 구독이 아직도 빨갛게 되신 분이 많이 계시죠? 거의 반은 지금 구독을 안 하고 보고 계세요.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빨갛게 되신 분은 지금이라도 손가락 터치하시면 까맣게 될 겁니다. 까맣게 안 되시는 거는 카톡으로 보시기 때문에, 카톡으로 보시면은 그게 구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 앱에 들어가 가지고 전후 방송을 저기 검색을 해서 찾아가지고 하시거나, 모르시면 옆에 동료나 애들한테 물어가지고 전후 방송 구독 좀 해주라, 이렇게 좀 부탁해가지고라도 꼭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구독을 많이 해야 우리 그 보훈처나 국방부나 대통령실이나 제 유튜브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제 유튜브에 관심을 갖는 거는 꼭 전우들의 목소리에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전우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 구독도 좋지만은 전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더 키우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 제목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말이죠,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왔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한번 머리에 박히면은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보면 개혁적인 사람이 있고 좀 보수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정치나 이런 거는 좀 보수성이 있지만은 생각하는 거나 이런 개혁적이 훨씬 훨씬 창의적이고 계획적이고 진보적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관심이 많고 자꾸 그 이것저것 생각을 하고 이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지금까지 말이죠, 지금도 정치 이야기를 하면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고 하시는 우리 전우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면은 사람 대우받지 못한다,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사람,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은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냐면 개나 돼지나 개구리 가재 이런 걸로 봐요. 그래서 아예 사람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없다 그런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취급 못 받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전우들이 사람 취급 못 받고 살아온 게 바로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해서 그래. 근데 정치에 무관심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전우 리더들이 무식해서 그랬어. 전우들이 말이 무식하기도 하지만 소심해, 겁나가지고 혹시 정치에 개입하면은 뭐 잘릴까 이래가지고. 이제 물론 우리 그 정관이나 저 참전 유공자 보면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전우들이 개입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우리 임원들, 중앙회장하고 임원들만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 그것도 깊이 보면 말이죠, 당에 그 국민의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데 당에 들어가 가지고 그 무슨 간부를 맡지 말라, 임원 당 대표가 되지 말라, 또는 그 뭐야 그 회계 책임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월남전 참전자 단체는 단체적으로 정치에 개입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은 얼마든지 정치에 개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뭐 회장이나 뭐 지부장 지회장도 당원 가입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저 국민의힘 당에 가입한다, 뭐 저기 뭐 민주당에 가입하거나, 당원 가입하는 거는 그 정치 행위가 아니에요. 주권 행사예요. 내가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거니까 그거는 당원 가입하는 그것하고 정치 개입하고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왜 우리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왔냐, 58년 동안을 보니까 정치 개입 하면 안 된다는 그 고정관념,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정치 개입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지금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지회장님들이나 지부장님들도 원래는 그 정치에 개입해도 관계는 없어요. 뭐 해직자라 해가지고 지금 뭐 우리 정관 사조에 정해져 있더라고요. 해직자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다 되어 있으니까, 뭐 정관에 따라서 하면은 이제 저기 중앙회장이 처벌할 수가 있지. 근데 중앙회장이 처벌 안 하면 또 안 하는 거야. 근데 정치에 개입한 게 아니고 그것도 뭐 당원 개입하는, 당원 가입하는 이건 정치행위가 아닙니다. 분명히 정치행위하고, 정치행위란 것은 앞으로 좀 이따 내가
여기 한번 검색해서 한번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 정치 행위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전우들이 행동을 안 해서 지금 손해 보는 게 엄청나게 큽니다. 그 우리가 이번에 제가 전우 방송에서 당원 가입을 그 캠페인을 벌리고 하니까 우리 지금 그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우리 전우들에서 관심이 확 달라졌어. 지회장, 지부장들이 말이 그 저기 뭐 사인 받고 말이고 그 저 설명하고 이야기하러 가면은 벌써 우리가 정 당원 가입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란 건 말이죠. 이 당원들의 그 대변인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국민들은 이제 당원 가입 안 한 사람은 더군다나 뭐 그 깨구리 과제 이런 거 취급 붕어 뭐 메기 이런 걸로 취급하는데 딱 그 뭐 당원을 가입을 탁 하면은 사람 대우를 해줘요. 당원 가입하면 자기가 이제 국회의원 출마할 때 그 출마할 때 이제 그 공천 받을 때 이제 그 공천 점수가 있어. 당원들의 점수가 몇 프로. 근데 당원 중에서 이제 유료 당원, 책임 당원 또는 뭐 이게 진성 당원이라고 하고 이런 당원들의 그 점수가 말이죠. 50% 이상 차지합니다. 어떤 70%까지 차지해. 그렇기 때문에 진성 당원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진성 당원에 가입을 해야 정치 개입하는 게 아니고 진성 당원에 가입하는 겁니다. 당원에 가입하는 거 정치 개입 아니에요. 우리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헌법에 주권 행사하는 거니까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주권은 여러 개 행사되지 않냐 했는데 정당법으로 이제 이렇게 저들끼리 이제 뭐 지금 단합을 해가지고 한 사람 하나만 한 개만 가입하도록 하자 이래서 정당법에 두 개를 가입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고. 근데 그것도 두 개를 가입 못하는 것도 우리 저기 뭐 일반 당원 그 진성 당원 정치 무슨 국회에 나가지 않거나 시의원 뭐 도의원 말이야 무슨 이런 거 또는 뭐 시의원 도의원의 뭐 보좌관이나 뭐 어떤 가서 뭐 일을 안 하면은 관계없어. 그냥 우리가 두 개 세 개 해도 몰라. 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어디 물어볼 수가 없어. 죄를 짓기 전에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거나 이런 어떤 큰 사고가 벌어지지 않은 사회는 그에 대해서 개인 신상 정보 보호를 받기 때문에 두 개 가입하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단지 이제 그 두 개 가입하면은 당직에 나갈 때 조금 이제 나가려면은 한쪽 거를 탈퇴를 해야지. 당원 가입 탈퇴서를 내고 탈퇴서 내는 것도 간단해. 탈퇴서 해가지고 백지에다 써가지고 그냥 내가 탈퇴합니다. 며칠 외로 뭐 이름 주소 성명 전화번호 쓰고 탈퇴합니다. 쓰고 몇월 며칠 날 하고 탈퇴자 신청자 뭐 박우영 이렇게 사인 딱 해가지고 팩스로 그쪽에 그 당 사무실 팩스로 쫙 보내면 끝이야. 팩스는 증거가 딱 남기 때문에 그걸 보내는 거 똑같아요. 등기로 보내는 거 내용 증명 보내는 거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팩스로 딱 보내면 끝이야. 뭐 그러고 뭐 두 개 말썽이 되면 하나 포기하면 돼. 그래서 반드시 당원을 가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사람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면 사람 대우를 못 받아요.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지금 11월 달에 말이죠. 우리가 보상특별법하고 참전 전투수단 그 진상규명특별법하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 전후 여러분들이 가입을 별로 안 하면은 아 얘들 관심 없구나 이래가지고 관심 없는 걸로 알고 또 반대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반대하는 사람이 못생기게 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예요. 15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되는데 통과가 안 됐을 때 누가 반대를 했느냐 이걸 우리가 봐가지고 반대한 사람들 낙선운동을 벌려야 돼. 그래서 반대를 못하게 하는 하나의 그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집단적으로 이렇게 정치력을 과시하지 않으면은 지금 마음대로 한다고 눈치 안 봐. 아니 뭐 내가 뭐 반대해도 지가 나를 어떡하겠어 이러나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진성날 가입했으면 저쪽에서 여기인데 반대했다가 내가 잘못하면 말이야 다음에 공천 받을 때 엄청나게 피해를 보겠는데 사람인 이상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특히 정치인들은 한 표 한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씁니다. 우리가 지금 방송, 내 방송하는 것도 굉장히 신경 써요. 당직자들이 말이에요. 계속 그 청취해가지고 보고하고 그래요. 그리고 저들끼리 우리가 와서 몇 명 왔다 갔다, 몇 명이 가입했다 이런 거 매일매일 체크하고 보고하고 은근히 말 안 하는 것들 다 합니다.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밥 먹고 하는 일이 저 당원 관리, 투표 관리고, 어? 진성당원 특기 관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여러분들 가입해 줘야 됩니다. 어떤, 뭐, 여기 이 가입하는 것이 집회 10번 나가는 것보다 효과가 크고, 무슨 뭐, 고속도로 가서 막는 것보다 효과가 더 큽니다. 제가 이건 발견해낸 거예요. 이거는 우리 전우들이 저기 무심코 말이지, 자꾸 고정관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제가 고정관념 탈피시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그 절대로, 뭐, 집회, 무슨 뭐, 집회 나간다. 집회도 물론 나가야지.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효과가 나는 것이 당원가입이라는 거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집회하고 당원가입 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전투수당 뭐 7억 10억씩 받아낼 때까지 응? 꼭 해야 될 사항이에요.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무슨 뭐 정치 개입하지 말아. 오늘도 보니까 댓글에 그런 사람 달려가 있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이렇게 내가 방송을 계속 하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저는 나이가 먹으니까 고집도 세고 지 생각만 생각이라 그러고 말이야. 에? 나의 말은 절대 안 들어. 나이가 먹으면 나의 말도 좀 들을 줄 알고 귀 기울 줄 알고 생각도 좀 깊이 할 줄 알고 이래야지. 근데 생각들이 그렇게 속연말이들이 없어. 그리고 그 뭐 참전 명예수당은 뭐 상이나 고엽제는 나하고 관계없어 이러고 하거나 말거나 관심 없어. 그게 왜 관심이 없어? 여기 왜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이 일단 올라가야 그 다음에 병급 규제를 해제를 해가지고 자기한테 돌아올 거 몫이 커요. 미리 오르기 전에 이야기하면은 나중에 몫이 작기 때문에 일단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단계 그 다음 단계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못 받더라도 우리 전우들이 더 받게끔 작게 나는 예를 들어 160만 원 받는데 저는 35만 원 받아. 그럼 불쌍해. 이럴 줄 알고 그 사람 한 70만 원 받게끔 노력해 줄도 알아야지. 아, 여러분 같으면 제가 이 방송이 안 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 같으면 말이죠.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방송도 하고 이런 거지. 내 뭐 목 터지게 말이죠. 해봤자 이거 몇 푼 나오지도 않아요. 사람 뭐 1, 200만 원 나와봤자 내 돈 크게 안 돼요. 이만큼 투자하는 건 내 투자하는 건 한 달에 1,000만 원 받아도 모자라는 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에? 돈 100만 원 뭐 200만 원 뭐 어때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도 배 아파가지고 말이야. 구독을 또 안 눌러요. 참나 추적게 말이야.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히 말이죠. 뭐 따가게 댓글 나는 사람들. 이 사람은 구독 절대 안 해. 말만 말이죠. 그래서 좋아요 안 해도 좋아. 뭐 내가 그래 여러분들 뭐 구독 하나 해봤자 한 10원이나 20원짜리인데 그거 뭐 티끌 뭐 태산인데 그거 뭐 1, 20원짜리 안 해준다고 해서 제가 뭐 그거 내가 신경 쓰는 사람 아니에요. 돈 관계는 별 관심 없는 사람. 내 있는 돈도 내 가진 돈도 뭐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 연금만 해도 뭐 죽을 때까지 써요. 그러나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하면 나 신나서 일하는데 사기를 돋궈주는 뿐이지 그까지 그 뭐 큰 도움 안 됩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건 안 해도 관계없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집회하고 당원 가입하고 이거는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집회가 그럼 뭐고 당원 가입이 뭔지 예? 이 정치가 뭔지 정치를 하지 말라 정치 개입하지 말라 그래 정치가 뭔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 옛날에 소크라테스부터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해가지고 정치는 말이죠.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정치를 떠나 살 수가 없어. 물이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정치를 떠나 살 수 없어. 근데 정치를 우리는 지금까지 떠나서 아주 무슨 대단한 용감한 사람처럼 살아왔다고. 아이, 기침 자꾸 나네. 그럼 오늘 정치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치가 무엇인가? 지식백과에서 이제 politics 정치
정치는 통치와 지배, 이에 대한 복종, 협력, 저항 등의 사회적 활동의 총칭이라고 그랬어요. 학자에 따라 견해가 있으나 다양한 견해, 그 주요 논점은 다음 것 같다.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대립, 분쟁은 조정되고 통일적인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 국가라고 하는 공동생활의 틀 속에서 단순히 개개인의 풍습이나 도덕 등의 자율적인 규범만으로 유지되지 않는 질서를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법과 그 밖의 방법을 동원하여 유지시키는 작용을 정치라고 하는 보는 견해이다. 근데 이런 걸 우리가 개입을 안 하면은 나의 모든 그 권한이나 나의 모든 권리나 책임이나 그 모든 걸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법전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하는 거 똑같아요. 정치 위에 잠자는 자 아무런 혜택 못 받는다. 물론 이러한 견해도 위로부터의 통치만을 정치로 보지 않고 아래로부터 항쟁 및 그 밖의 활동도 정치라고 본다. 다만 여기서 국가를 중심으로 정치를 파악하는 점이 특색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정치는 국가만으로 한정되는 인간 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생활의 재형태, 이를테면 회사, 노동조합, 교회, 학교, 가정 등 어디에서나 발생하는 이해관계 대립,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의견의 차이를 조정해 나가는 통제의 작용도 모두 포함한다는 견해가 있다. 미국 정치학자들이 대부분은 이 관계를 거버먼트, 통치, 통치행이라고 하죠. 정부, 국가는 공적인 거버먼트인 대하여 통치기구인데 대하여 그 밖에 그것은 사적인 거버먼트라고 합니다. 정치를 모든 대립을 조정하고 통일적인 질서를 유지시키는 작용으로 보는 점에서는 인류와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도 특히 사회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항쟁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복종시키고 스스로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활동을 정치의 본질로 보는 게 되겠다.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정치의 본질인데 정치에 관심이 없어 우리 주장을 관철시킬 수가 없어.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뭐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그냥 개, 돼지, 붕어, 가재처럼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에 따르면 자기 편에게는 가장 우호적인 단결과 협력을 제공하고 상대편에게는 절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곧 정치의 형태이며 정치는 스스로의 의지에 상대방을 복종시키고 상대방을 통제하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질서를 유지 강화하는 작용이다. 우리가 필요하는 것을 여기서 따내야 되는데 이걸 포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딴 데서 민주화 뭐 유공자 이런 데서 다 따먹어버리고 우리한테는 돌아올 게 없는 거야.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겠다 하고 포기하고 있어. 정치하면 안 된다. 정치 개입하지 말라.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망한 거예요. 이 견해는 자연히 국가 중심으로 정치를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마르크스주의는 이거는 공산주의 이론이요. 칼 막스 정치를 계급적 사회에서 고찰하고 있다. 이거는 뭐 국가는 특정 계급 이익을 보호하는 권력기관이고 계급의 어떤 통치기구의 권력을 보호하는 거고 이건 국민의 기구를 보호하는 거 알기 때문에 이건 빼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말이죠. 뭐 정치가 뭐예요? 이런 것도 있고 집회. 집회의 자유가 있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21조에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죠. 허가를 받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는 허가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신고만 하고 신고만 하는 거예요. 그냥 허가장이 내려오거나 뭐 하라 마라 경찰서에서 못 해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한다 하고 통보만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헌법은 집회 결사 자유에 의해 사람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모이는 일을 뜻한다. 다수가 일정한 공동 목적을 다한 이 집회도 우리는 정치행위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집회를 못했어 눈치 보느라고. 그런데 이번에 집회를 우리 이하종 회장께서 과감하게 했는데 그 전에 사람들은 막 집회를 못 하고 말이야. 어쨌든 정치 무슨 동원하면 동원에는 하는데 우리가 집회 우리의 의사를 관찰하는 이런 집회는 이번에 처음 했을 거예요. 우리 이하종 회장이 과감하게 처음 했을 거예요. 다수가 각기 다른 그것도 이제 KBS라는 그 매체로 인해서 이제 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거 정치행위인가 싶어가지고 못했을 거예요. 집회는 시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는 것은 옥외 집회이다. 이 법에서 옥외 집회라면 천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 집회를 가리키는데 옥외 집회를 하더라도 확성기 설치 등으로 주변에서 옥외 참관을 유발하는 집회는 옥외 집회로 간주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는 집회 및 시에 관한 법률에 규제되고
또한 보호를 받는다. 뭐 집회는 다수가 모여야 성립되며 다수는 2인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1인 시위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적용돼. 1인 시위는 아무 때고 할 수 있어요. 시위니까 집회가 아니고. 위 표현은 집시 법상에 따라 모든 의미의 집회, 시위 참조이고 뜻이다. 콘서트, 결혼식 이런 것도 집회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를 하고 정당에 가입하고 이 두 가지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고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당연한 우리의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행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의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그 창구고 국가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동참을 해서 집회에 꼭 참석을 해야 되고 정당에도 꼭 가입을 해야 됩니다. 정당에 가입을 하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익이 따르죠. 정당에 가입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법 통과라든지 또는 우리의 의사를 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그 사람들이 우리 눈치를 보면서 해주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집회 또 당원 가입 필수적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성.